현재에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칸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공칸을 하나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압축을 할 겁니다. 공판을 하나 떼고요. 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네. 얘들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갔죠? 얘들이 이제 공칸을 하나 자르고요. 참 상당히 강군입니다. 이제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쏙 들어갔죠? 얘들이 이제 뭐 겨울에 우울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거든요. 참 상당히 강군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약초근육돼지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우리 토종벌 이제 월동 이제 준비를 제가 좀 늦었습니다. 늦게나마 해보려고 오늘 나왔거든요. 늦게 나와가지고 벌통 압축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. 네, 그래서 압축 작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.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겨울에 공간이 너무나 많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추위도 많이 탈태고 해서 오늘은 좀 압축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밑에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고요. 압축을 한번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공칸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공칸을 하나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압축을 할 겁니다. 공판을 하나 떼고요. 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제 한 칸을 이렇게 뗐습니다.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갔죠? 이제 공칸을 하나 자르고요. 참 상당히 강군입니다. 이제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쏙 들어갔죠? 얘들이 이제 뭐 겨울에 우울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거든요. 지금 상당히 강군이에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섯 칸이거든요. 이제 다섯 칸 끝머리까지 지금 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.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1차 신문 한 장으로요. 이렇게 이제 보온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이거 사료 푸대나 이런 걸한 장만 이렇게 말아 주면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이제 벌들이 지금 아직 오늘 뭐 이렇게 춥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나와서 놀고 있어요. 네, 뭐 벌이 엄청 많고요. 꿀도 하나, 둘, 셋, 네칸 이상을 이렇게 먹으라고 겨울에 월동하라고 남겨 놓았으니까 얘들이 실컷 먹고 살아 있을 겁니다. 한 칸에 보통 순수 꿀만 2kg 이상 들어 있어요. 한 칸에. 그러면은 지금 저네 칸만 따져도 8kg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. 8kg 이상이 지금 꿀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겨울에 요 정도는 먹을 거예요. 네. 한번 작년 겨울에도 보니까 네칸 이렇게 내비둬도 꿀이 거의 없더라고요. 3월달 되면.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한 8kg. 요 대박 하나에 순수 꿀만 2kg가 이상이 나옵니다. 그래서 네 칸, 다섯 칸을 이제 내비두고 밑에 있는 칸은 벌이 지금 있고 반은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뭐 거기 유아방하고 해서 전부 따지면은 한 8kg 정도는 될 겁니다. 그러면 올한 겨울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온을 1차 했고요. 2차는 이제 저기로
사료 푸대나 이런 거로 이제 한번 곧 포장을 할 겁니다. 얘들은 뭐 먹이만 풍부하면 겨울에 그렇게 큰 추위에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네. 아, 벌소리 들리죠? 우웅 하는 소리들. 아, 대단합니다.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또 다음 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11월 초에 이제 채미를 하고요. 이제 뭐 날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따뜻한 관계로 이제 지나오다가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월동 준비 좀 늦었습니다. 얘도 이제 좀 늦었는데요. 얘도 이제 지금 한번 월동 준비를 하려고 압축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제 어디까지 이제 벌이 이제 내려와 있는가 확인을 하고요. 압축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압축을 해야 겨울에 애들이 보온도 잘 되고요. 또 한 가지로 추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최대한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, 여섯, 일곱 칸이거든요. 일곱 칸인데 지금 몇 칸째 지금 벌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을 해보고 오늘 압축 작업을 한번 해보고 월동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볼통을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고 어디까지 압축을 할 건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뭐 벌들이 지금 뭐 온순하긴 한데요. 이맘때쯤 되면 상당히 사납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강군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하나, 두 칸 압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두 칸 압축을 하면은 너무 많이 들고 한 칸만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도 한 칸만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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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이 벌통은 이제 월동 준비하려고요. 얘들 그 양식 꿀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인데요. 밑에는 이제 그 아래 칸은 벌들이 지금 이제 유아방하고 전부 다가 이렇게 벌들이 모여 있는 자리고요. 위에는 이제 꿀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한 칸에 2kg씩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네 칸만 잡아도 8kg. 꿀이 8kg가 지금 현재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들도 겨울에 그 월동하는 데는 뭐 식량은 부족하지 않고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제 여기 이제 신문지로다가 한 장을 덮고요. 그 다음에 사료 푸대로다가 한 장을 이렇게 말면 월동 준비가 끝날 것 같은데요. 얘들이 이제 잘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요. 내년 봄에 또 이렇게 가족을 많이 늘려서 분봉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월동 준비를 늦게나마 하게 돼서 상당히 다행이고요. 그다음에 뭐 이제 한 칸씩을 이제 압축을 해줬고요. 그럼 있으면 뭐 이제 춥고였기 때문에 한 칸씩을 압축을 해줘서 얘들이 이제 따뜻한 겨울을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. 네. 자, 이렇게 이제 신문으로 1차 한 장씩을 이제 이렇게 벌통을 이제 이렇게 한 장씩을 그 지금 덮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사료 푸대로다가 한 장씩을 덮어주면 겨울 월동 준비는
끝입니다. 그러면 얘들 내년 봄까지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 예.